더러운 연못에서 물귀신처럼 나오는 한 여학생. 언니, 저 또 때릴 거예요. 윤주원은 학폭 피해자처럼 울먹이는데요. 네, 또라이가. 또라이가 뭐요? 진짜로 그래 보여요. 어쩐지 또라이 소리에 집착하던 그때. 아! 우리 아이다. 지금 사태 죽었다. 아이씨. 미친 복근 자랑하는 오빠 원 강혜준. 아, 땀 냄새. 섬세하게 챙겨주는 오빠 투 김사나. 안 다쳤어? 어. 내 동생 건드리면 죽일 기세로 가드하는데. 내가 사고 치지 말라고 했지. 후닥거리면서도 남다른 우애를 자랑하는 삼남매. 너희들 참 기구하다 기구해. 응? 세상에 평범한 사람이 어딨고 사연 하나 없는 집이 어딨어요? 아, 각자 나름 스페셜한 거지. 스페셜한 거야? 응. 누구보다 스페셜한 이들은 사실 어쩌다 완성된 조립식 가족입니다. 와, 끝날린다. 10년 전 해동시 작은 마을. 여러분, 오늘은 세 글자로 된 낱말 말해보기 해볼 거예요. 물고기요. 물고기 맞았었죠? 공부하는 담쌓고 사는 7살 주원에게. 어, 주원아. 세 글자 하면 가장 떠오르는 건 꾸라미. 꾸라미는 오빠를 만들 수 있어. 뭐든지 만들 수 있는 호래비 윤정재. 인자한 인상의 정재는 아내와 사별 후 주원아. 칼국수 집을 하며 홀로 주원을 키우고 있었죠. 아저씨 진짜 호래비예요? 앉아! 안전벨트 매고! 누가 그래? 아빠 보고 호래비라고? 오빠가 꼭 필요해? 주원이는 엄마보다 오빠를 더 갖고 싶어 했는데요. 3층인가? 마침 같은 빌라로 이사오는 한 가족. 생각만큼은 시골은 아니다. 시골이어야지. 일부러 우리 아무도 모르는 데로 이사온 그... 맞아요. 잘생긴 오빠를 본 주원은 적극 대시하지만. 2층 사는 사람입니다. 사라도 인사해야지. 어, 안녕. 사나. 마냥 밝은 주원과 달리 그늘이 있는 사나. 땀 났어? 세 식구인가 봐요. 그리고 세 식구라는 말에 뭐가 그렇게 웃겨요? 갑자기 급발진하는 사나 엄마. 세 식구 사는 게 그렇게 웃길 일이냐고요. 내가 웃어주기라도 했었어야 돼? 그렇게 무리할 필요까지는 없었다고. 사실 사나 가족에겐 큰 상처가 있었는데. 원래는 네 식구였는데 지금은 세 식구 됐습니다. 그러지 그랬어? 1년 전 사고로 막내딸 소정이를 잃고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온 거였지요. 아무도 우리 모르는 데서 조용히 살고 싶다. 그렇게 말한 건 당신 아니야? 적당히 어울려야지. 다시 이사 가! 어찌 그만 부려! 이후 깨진 그릇처럼 산산조각난 사나 가족. 예, 소음 신고. 경장님. 경찰 대욱은 출근 도전에 빌런으로 인사하고. 내일 출근해서 설명해도 될까? 작년에 서울에서 딸 잃고 세 식구만 이리로 내려온 거야. 부부 사이가 좀 이상하지. 순식간에 퍼지는 사나의 상처. 나중에 윗집 식구들 보면 동생 이야기는 하지 말게. 정재도 예민했던 사나 엄마 정의를 이해하게 되는데요. 내일 오빠 만나면 집에 데리고 와. 오빠가 맛있는 거 해줄게. 이 소동의 제일 큰 피해자는 오빠. 이제 겨우 9살인 사나였지요. 아저씨 집에 와서 TV 볼래? 괜찮아요. 안 그래도 지금 들어가려고 했어요. 딸을 지키지 못한 아들을 원망해온 정희. 아들이랑 딸이랑 집에 둘만 있다가 잘못됐다고. 그래가 그 집 엄마야가 아 탓하는 것도 있는가 보더라. 때문에 매일 엄마 눈치를 봐야 했던 사나는 19살 같은 애어른이 되었는데요. 사실 그날의 사고는 어린 사나가 어찌할 방법이 없었고. 너 말고 어른은 어딨어? 이로 인해 씻을 수 없는 큰 상처가 생겼습니다. 생라면으로 대충 끼니를 때우기로 하는 사나. 배 안 고파. 혹시 배고프면 문 두드려? 어린이는 배고프면 안 돼. 라면? 라면 먹어도 배 안 고프대. 그런 사나가 안쓰러운 정재는 주원을 통해 사나를 챙겨주는데요. 너 맛있는 거다? 우리 집에 가면 더 있다? 맛있다. 진짜 맛있다. 마음을 쉽게 열지 않는 확신의 아이. 안통하네. 한편 마을을 찾는 또 다른 아이. 얌전히 예의 바르게 잘할 수 있지.
아빠가 없는 혜주는 선보는 엄마 따라 창원에서 한 시간을 달려왔는데요. 실물이 사진보다 훨 낫다. 다 왔다. 첫 만남에 물벼락부터 날리고 첫눈에 반해버린 정재. 아빠! 안녕. 그리고 안녕. 이 상황이 당황스러운 주원. 여는 창원서 미용실하고 아들 하나. 강서연이에요. 윤정재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빠가 새 엄마와 결혼을 해야 오빠가 생긴다니. 난 엄마 필요 없어. 오빠만 있으면 돼. 너희들 오대 가지 말고 꼭 여 이끌해. 너무 쿡하지 마라. 손 본다고 엄마랑 내랑 버스 타고 한 시간 넘게 걸려서 왔다. 선이 뭔데? 질투심에 살가운 오빠 혜준도 거부하고. 우리 아빠 결혼 안 한다고 했다. 아, 어디 가노? 애기는 혼자 다니면 안 된다. 곧장 아빠 결혼 막으러 가는데요. 바라던 오빠 사나를 발견한 순간. 차 덜서 안으로 왔는지 알지? 차 때문에 차 동생 죽었다고. 사나를 대놓고 앞담하는 사탕 빌런들. 모자란 게 틀림없이 이딱하대. 엄마나 아빠 없는 애들 그렇다 이거. 야! 용맹한 주원은 참지 않고. 우리 오빠 안 모자라. 너가 모자라. 말다툼은 순식간에 몸싸움으로 번지는데. 서로를 지켜주며 가까워지는 아이들. 사과하고 가세요. 사정을 알게 된 정재는 기어이 사과를 받아내고. 미안하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너도 사과해야지. 미안하다. 그런 정재가 태산처럼 멋있어 보이는 혜준. 까미! 사나도 살뜰히 챙겨주는 정재에게 마음을 열지요. 그런데 전화번호를 바꿨대요? 무슨 큰일이 생긴 건지 갑자기 잠수탄 서연. 전화 한번 받아놨다고 주변 사람이랑 연락 딱 끊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어딨노? 따로 일이 있어도 크게 있는 기다. 내 혼자 알을 왜 보노? 수험생 동생에게 혜준을 맡기고 서울에서 자리만 잡으면 바로 데려갈게. 서울로 떠나버리는데요. 그제야 정재에게 연락하더니 제가 원래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아닌데 염치 없이 돈까지 빌립니다. 얼마가 필요하신데요? 혜준님 별일 없죠? 내 혼자 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혜준이 아저씨 집에 잠깐 와 있을래? 엄마 올 때까지만. 혜준을 거두기로 하는 정재. 감사합니다 아저씨. 씨는 아저씨가 아빠 하면 좋겠어요. 그럼 여기 있을 동안은 아빠해. 싫어! 아빠 아니야! 저녁 먹자! 한편 나는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안 떠나. 그때 사나도 같이 있었잖아. 정희는 사나를 대놓고 원망하는데요. 미치겠는 게 뭔지 알아? 사나 여기 내려오고 나서 맨발 웃고 다녀. 아줌마, 오빠 우리 집에서 놀아도 되죠? 하지마. 머자나 사나를 두고 가는. 사나가 네 오빠니? 네. 그래 그럼 너 가져. 아니 주원이에게 버리고 가는 그래. 정희. 그렇게 오빠 덕후 주원에겐 친구 같은 오빠 혜준과 맛있겠다 듬직한 오빠 사나까지 멋진 오빠가 둘이나 생긴 거였지요. 그리고 10년 후 삼남매는 진짜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는데요. 아빠, 두부 밥 다 됐어? 밥 다 됐대! 뭐해? 안 먹어. 잘 먹겠어. 가족 같은 사이로는 만족이 안 되는 주원. 양자 결혼하면 피가 안 섞였어도 친부모 친자식과 동등한 법률관계가 될 수 있대. 조립식 가족이 아닌 진짜 가족이 되자고 합니다. 아무튼 성을 통일해야 된다고. 인정! 주원이 이렇게 성을 통일하려는 이유는 김사나! 누구?
강해준 잘난 오빠들의 팬레터 셔틀만 10년째 읽었나? 몰라 봤다 모르겠는데 유 뭐 당연히 좋아하나? 아니거든? 유? 그게 다 성이 달라서 벌어진 오해고 수많은 질투와 오해에 지쳤기 때문이었죠. 내는 입학하자마자 첫인상 빡세게 잡고 가라겠다. 혜준은 아예 상또라이로 찍혀야 학교 생활이 편해질 거라 조언하는데요. 예상했던 일이야. 침착해. 혜준의 말처럼 세게 나가기로 결심한 주원. 니는 딱 전해주기만 해라. 그거면 되는 거죠? 오늘도 팬레터 셔틀을 시키는 선배들에게 뭔데? AS 요구 금지 각서요. 각서를 요구하는 또라이 짓을 시전하지만 김사하나 강혜준이 편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저한테 안 물어보고 답장도 원하지 않기. 하, 야 이거 일부러 차단하는 기다. 오히려 더 오해하는 선배들. 아닙니다. 비록 저희가 성은 다르지만 맞네. 성도 다르네. 눈 안 까나? 아! 역시 그냥 또라이론 안 된다면 또라이 콜라콜라 맛있다. 이 미친나 이거 어디다 사대지 이거. 손 드셨네? 뭐라카? 다 봤죠? 상또라이가 되기로 하는데 주원이가 물귀신 작전 쓰려다 혼자 고꾸라지고 누가 연못에 빠졌나봐. 어? 네 동생 아니야? 나온다. 이렇게 된 이상 저도 때릴 거예요. 피해자 코스프레로 작전 변경. 네 또라이가 기어이 또라이 소리를 드러내고야 맙니다. 또라이가요? 정말요? 진짜로 그래 보여요? 마! 와중에 흑달같이 달려오는 오빠들까지. 아이씨 아 미친아 감기 걸려갖고 아 땀냄새. 살벌한 눈빛에 일단 후퇴하는 선배들. 두 번 다시 침 못 뺏겠다. 어쨌든 작전이 성공하자 주원은 마냥 신이 나고 뭔 냄새고? 오늘도 지켜주는 좌희준 우산화 덕분에 연못에 빠지고 소나기를 맞아도 행복하기만 하지요. 하지만 사나이에겐 근심거리가 있었는데요. 10년째 깜깜무소식인 엄마와 달리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는 외할머니. 아줌마는 전화 한 통 안 하면서 뻔뻔하게 엄마 건강을 자랑하고 있었죠. 의사 남편 만나서 애 낳았다. 애 영어 유치원 한 달에 200이나 든다. 그걸 왜 김사나가 알고 있어야 돼. 사나 외할머니가 네 친구야. 그래도 센 체질 새 없이 들이대는 주원. 좀 우주 과해준 우주 아, 뒀다가 먹을게. 내일 아침에 접시 확인한다. 주먹밥 밀도만큼 꾹꾹 담긴 애정도 삼키고 소중한 가족들의 곁에 있기 위해 와 명주대인데? 명주대가 집에서 가까워요. 야, 서울 의대 프리패스 성적에도 지방대를 고집합니다. 졸업하면 똑같이 의사예요. 똑같이 하지. 그런 산하를 지켜보다 끌고 가는 희주. 나 좀 봐. 조용한 데서. 때마침 주원이 그 모습을 목격하는데요. 웬 음악실? 야 김자. 선아 선배랑 희주 선배랑 둘이 사귀잖아. 오빠가 나만 몰래 연애 중이었다니. 우리 반 애들은 다 알던데. 이런 대로 불러내지 마. 하지만 오해. 희주의 일방적인 오해였을 뿐. 내가 서울대 간다고 하니까 네가 응 그랬잖아. 너 가라고. 내가 너 좋다고 그러니까 네가 응 그랬잖아. 알겠다고. 싸늘하게 철벽치는 사나. 파이팅. 사실을 모르는 주원은 삐져서 씩씩거리고 왜 여친 생긴 거 말 안 했어? 아 그래서 삐졌어? 사나는 여친 때문이란 말에 웃음이 나는데 아저씨랑 아빠랑 강혜진이랑 다 엄청 섭섭해할걸? 너도 섭섭해? 당연하지. 진짜 가족 있으면 얘기했을 거잖아. 맨날 얼굴 보면서 어떻게 한마디도 안 해줘? 가족 이야기에 굳어섭니다. 우리 가족 아니야. 너랑 나랑 피가 섞여서 외성이 같아야 돼. 진짜 남매가 되고 싶어하는 주원과 달리 성을 통일해. 서류상으로 가족이 돼. 뭐 어쩔 건데? 사나는 주원과 남매가 되고 싶지 않았지요. 오빠가 나한테 비밀 만들고 그러니까 섭섭하다는 거거든? 울까만 사람 없는 데 가서 울어. 너 이제 고1이야. 내처럼 울라이 아니야. 안 운다고. 나 안 운다고. 한편 대회 준비에 열심인 혜준. 을 대놓고 찍어대는 남자. 요즘 이상한 씨 돌아다닌다 카던데. 야 아저씨! 아저씨! 아 왜 이래 학생. 뭐 하시는 분인데요? 혜준의 포스에 쫄아버린 파파라치는 알았으니까 놓고
디카도 버리고 냅다 도망칩니다. 어? 네 친구 아이가? 서울만 있었던데. 네 엄마 서울에 있다 안 했나? 혹시 엄마가 보낸 사람일까? 철렁한 그때. 웬일이야 연락도 없이. 엄마 대신 찾아온 이모 강희연. 혜준이 속어 사는 김에 그냥 같이 샀어요. 서현 대신 최소한의 도리를 해왔는데요. 뭐야 이거 주원 있고 사놨고 내 거 다 있네. 혜준은 그런 이모가 고마웠지만 아직 버스 있다. 내 돈 있다. 이거 주어야 아빠 돈 아이가. 네가 크면 다 갚아야 되는 돈이다. 이모의 압박은 이따금씩 부담으로 다가왔죠. 백기치지 말고 눈치껏 잘 하고. 안다. 백기치지 말고 눈치껏 잘해야 한다는 강박에 어릴 때부터 부준 일을 자처했던 혜준. 네 양물딱지기 안 하모. 은 사장이 네 도로 집에 가라칸데. 말은 못해도 버려질까 두려워 울던 아이를. 또 말 좀 막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내가 몇 번을. 정재는 10년을 친자식처럼. 혜준이 이런 거 안 해도 여기 계속 있어도 돼. 친자식보다 더 귀하게 키워주었습니다. 야 맛있겠다. 혜준이 왜 식욕이 없어? 아빠가 꽃게 된장 끓여줘. 아니요. 혜준은 애써 텐션 올려보는데 삼겹살엔 파김치. 반대로 저세상 텐션인 주원. 주원이 또 왜 이래? 저랑 싸웠어요. 웬일로? 사나는 능숙하게 달래주는데요. 내가 알기론 나는 지금 여친이 없고 네가 아는 희준은 아마 강혜준 전 여친일걸? 대신 생양이 되는 혜준. 희준은 원래 혜준의 여친이었는데 여친 생겨놓고 자기한테 말 안 했다고 섭섭하대. 왜 헤어졌는지 말해줬지? 그걸 내가 왜 말해? 야 당연히 말해줘. 니 때문 아이가. 아워! 사나가 좋아졌다고 떠날 땐 언제고. 작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헌신짝처럼 내를 내다보는 게 3개월도 안 됐다. 뭘 또 내다 버려. 이제와 염치 없이 재회연애 직자합니다. 사람 곤란하게 익하지 마라. 이재화가 들켜갖고 주원이한테 내 좀 곤란해졌다. 그게 왜 곤란해? 사나도 혜준도 하나같이 동생 타령이라니. 걔 기분 상하게 하기 싫다. 희준은 중요한 키인 주원이를 구워 삶으려는데 너 혜준이랑 나랑 잠깐 만났던 거 알지? 언니 괜찮아요. 어? 당연히 희주가 차였을 거라 생각하는 주원. 그게 아니라 괜찮아요. 지금은 내 말 믿고 학업에 정신할 때. 다 내가 찬 거라고! 혜준이가 자기를 내다 버렸다니 어쩌니 하면서 오해한 거고. 혜준이 버려졌다는 말에 돌변하고. 버려? 걔를 왜 버려요? 뭐런 데서 차이고 다녀? 네가 뭔데요 어른에? 혜준이 친동생도 아니잖아. 또 그놈의 성이 문제가 됩니다. 그럼 재혼해서 새로 생긴 형제는요? 입양하면요? 언니는 설마 그 사람들이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끝났으면 가볼게요. 그래도 말빨론 상대가 안 되는 주원, 윈. 잠깐 기다리라니까? 하지만 승리의 쾌감도 잠시. 미안. 네? 카르마처럼 되돌아오는 피해자 코스프레. 쟤랑 윤주아이다. 또라이? 상또라이의 재등장에 학생들은 몰려들고. 네, 직접 겪은 게라 말하는 건데. 팬레터 빌런들까지 합세하며 마녀 사냥하는데. 야 완전 상습적이다. 한번 가야 된다. 사과는 끝까지 안 하네. 사과할 게 있어야 사과하죠. 듣던 것보다 독하다. 진짜 멋있다. 미안하다 캐라. 일단 상황부터 수습하려는 혜준과 달리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당당히 주원의 편을 들어주는 사나. 네가 밀었어? 아니 내가 밀은 거 본사라. 괜히 이상한 소문 퍼뜨려서 애들 괴롭히는 것도 학폭으로 신고 가능한 거 알지? 그래도 희주 덕에 알게 된 게 있다면. 진짜 가족이면 서류상으로 다 나온다고 나보고 가짜 동생이라고 막. 진짜 가족에게 서류 따윈 의미 없다는 것. 혜준에 대한 서운함도 케이크 한 판에 싹 풀리고. 이거 먹고 마음 풀래. 안 먹고 안 풀래. 아까 풀었다. 3단매는 다시 우애를 회복하지요. 다음날 해동고로 진입하는 정체불명의 스포츠카. 누가 봐도 수상한 이 아저씨의 이름은 양동구. 누구? 내가 네 애비. 탄 발언을 해버립니다. 2024년 10월 9일 첫 방송된 JTBC 드라마 조립식 가족은
웰메이드 힐링물로 유명한 중국 후난위성 TV 드라마 이가인 지명을 리메이크한 로맨스 가족 드라마인데요. 저마다 가족의 상처가 있는 세 남녀가 10년은 피섞인 가족보다 더 진한 가족으로, 10년은 남보다 못한 사이로 떨어져 살다가 결국은 재회하며 벌어지는 우여곡절과 청춘의 성장통을 섬세하게 보여줍니다. 과한 고구마 전개나 자극적인 요소들보단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끈한 식탁신과 서로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힐링씬이 가득해 저도 보는 내내 아빠 미소가 절로 났는데요. 서로가 없으면 죽고 못 살 것 같던 3남매가 어떻게 떨어지고 재결합하며 가족이 되는지, 또 남매와 남녀의 아슬아슬한 경계에서 결국 주원의 남자가 되는 오빠는 누구일지, 앞으로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50분 2회 연속 방송으로 JTBC에서 본방 사수해보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콘텐츠 소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어바웃타임이었습니다. 안녕.